자, 우리 기준님, 우리 대주님하고 한 집안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 마. 한 집안에 살고만 있어요. 한궁 안에서의 각방이라고 해야 되나? 어쨌든 한 집에 있는데 두 부부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생활하고 움직이는 걸로 보이셔. 각방 쓰세요. 꽤 됐어요.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한 5, 6년 정도부터 마음을 못 잡고 뭐가 이렇게 허해 대답을 해주셔야 네. 돼요. 그래서 내 우리 아빠가 돈을 집에 안 갖다 주는 건 아닌데 계속 밖으로 이렇게 돌고 나랑 별로 대화도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러셔. 근데 우리 엄마를 느끼면 되게 씁쓸해 뭐가. 근다고 이 대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안달복달을 하는 것도 아니요. 우리 기주님이. 근다고 해서 완전 무시도 아니요. 그냥 마음 한구석에 씁쓸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걸로 보이셔. 맞으셔? 네. 우리 여기 시댁 쪽으로, 응? 네. 돌아가신 분 누구세요? 최근에. 최근에는 들어가신 분 3년 안에. 3년? 응. 돌아가신 분이 양쪽 집다 없으셔? 이모부. 자, 그래서 우리 엄마가, 우리 아빠가 이렇게 밖으로 돌고 있는 게 대체. 근데 두 집에 두 분만 계시죠? 자손들이 있다 해도 한 집에 자식이 내품 안에 없어야 돼, 우리 기주님은. 그죠?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내 남편하고도 살고 있지만 내게 없어야 돼요. 근다고 이 남편분이 밖으로 바람이 나서 돌고 있는 걸로는 안 보여. 여자가 해서 그런 건안 보여. 근데 역마살도 아니요. 응? 갑자기 역마살이 생겨가지고 막 떠돈다. 이것도 아니야.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이 속이 타. 이유라도 알면. 나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해주면 내가 뭐라고라도 하겠는데 지금 우리 엄마는 뭐 자손들이 궁금해요 이런 거보다 그냥 이 아빠가 왜 이러는지만 알고 싶어. 대답을 맞아요. 해주셔야 돼요. 그것만 궁금하지 그냥 이유라도 알면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살아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러셔. 아, 전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 바에 헤어지자 그러는데. 근데 이 아빠가 지금 헤어질 마음도 없어요.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뭔가 문제가 두 부부 사이에 어떤 딱 계기가 있어가지고 너뭐 때문에 내가 너한테 화가 났어 이게 아니야. 그러지도 않아요. 두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. 크게 싸움을 했던 것도 아니요. 그런다고 우리 기준님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요. 우리 아빠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야. 근데 이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 그러셔. 그래서 산소 건드린 거 있으세요? 조상 묘를 팠다든지 이장을 했다든지. 아버지를 한 4년 전에 이장했거든요. 시아버지. 예. 국가유공자 그 자리로 옮긴다고, 한 굉장히 오랜 전에 돌아가셨는데, 그걸 이장을 해가지고. 그 산탈이 후서부터 그러는 났어. 건지, 그 후서부터 그러는 건지, 어쩌면 산탈 났어요, 엄마. 아버지 묘소 건드리면서 그 산탈로 인해 갖고 우리 대주님이 자기도 모르게 떠돌아다녀야 되고, 자기도 모르게. 그냥 엄마랑 옆에 같이 있는 게 싫어. 그런 것 근데 헤어지고 같아요. 싶지는 않아. 왜? 내 인생에 그런 오점을 남기고 싶어 하진 않으셔. 우리 대주님 성격이. 근다고 되게 이렇게 바르신 분이에요. 고지식하시고. 곧은 사람이죠. 그러다 보니 내 오점은 안 남기고 싶어서 이혼은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이 산탈로 인해 가지고 이 아버지가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. 그러다 보니 그게 더막 흔들어 놓는다 그러죠?
근다고 우리가 이거 이장을 하면서 뭔가 나를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걸로도 안 보이셔.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무당집을 안다는 것도 아닌 걸로 보여. 근다고 막 즐겨 찾아서 내가 맹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당집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을 텐데도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금전이 없대. 그러다 보니 금전이 없어서 내가 뭘 해주고 싶어도 못했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했고 그게 맞아. 더 속이 타고 더 답답해. 그래서 근다고 우리 대주님하고 앉아서 대화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우리 대주님이 피하는 형국이야, 예, 맞아요. 이렇게. 예. 한타를 잡으셔야 되는데, 나 금전이 없잖아요. 참 답답한 형국이네, 우리 기주님. 뭔가를 해서라도, 풀어서라도, 내가 이걸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, 신랑하고 다시 관계가 좋아지면 좋을 텐데. 근데 우리 기주님이 지금 뭐 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안 보이세요. 그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을 하시는 걸로 보이셔. 그러다 보니 내가 여유가 전혀 없대.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그닥 없대요. 근다고 내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자니 그 자식들도 그닥 그렇게 뭐 여유가 있어갖고 나를 도와줄 정도의 여유는 아니다 그러셔. 근데 우리 아빠는 이혼할 마음이 없어. 안 되는 거예요? 우리 엄마는 지금 그렇잖아. 이렇게 사는 차에 내가 혼자 속 편하게 살지, 그러지. 아, 속 편하게 진짜 이게 친구처럼 지내고 그런 남자를 만나 썼는데 어떻게 돼서 그냥 싸우고 헤어졌거든요. 요새. 근데 우리 엄마도 어떤 옆에 누가 와갖고 있어도 오래 못 버텨요. 왜 내가 있잖아. 엄마도 되게 바른 사람이다 보니. 내가 저고 이상의 선을 못 넘어요. 남자 여자가 만났으면 그 선이 있잖아요. 그거를 엄마가 못 넘어가요. 왜? 여기 아직 신랑이 있다라는 그 고지식한 바른 성격 때문에 못 넘어가셔. 그러다 보니 어떤 누가 와도.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서라도 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금전을 마련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산타라도 잡으셔야 그래도 남편분의 마음이라도 좀 돌아오셔. 근데 이 아빠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유를 몰라. 그러니까 같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고 이제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 얘기하잖아.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막 이래요. 계속. 되게 성격이 되게 마음이 되게 넓으신 분인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좀생이 같은 짓을 하셔.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는 게 우리 예, 대주님이야. 맞아요. 정말 큰거 일이 막 터져가지고 엄마가 막 어떡하냐고 발 동동 구를 때는 되게 쉽게 넘어가시는 분이셔. 근데 되게 이 아빠랑 엄마가 정말 앉아서 진지하게 맥주 한 잔이라도 놓으시고 그 얘기를 하셔도 안 돼. 이게 뭐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지 아주 답답해서 미치겠네. 아, 힘들어. 근데 이 아빠도 그게 이해가 안 돼. 본인도 왜 이러는지 몰라. 그래서 엄마가 싫으면 본인도 그렇게 나가서 그걸 할 텐데 그러지도 않으시거든. 바람 피는 건 없는 네, 거잖아요. 바람 안 피세요. 옆에 여자가 보이진 않아요. 우리 엄마 옆에 남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지. 아,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. 아주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나가서 좀 풀고 싶고 막. 근데 엄마가 있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선 이상은 안 넘어가고 싶잖아. 그래서 그 이상의 관계가 발전은 안 돼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주셔서라도 아빠 마음을 조금 돌리셔야 돼요. 자, 본인도 모르게 그래요. 본인도 모르게 가끔씩 뭐 엄마한테 버럭버럭 하는 것도 있잖아. 그래서 엄마가 왜 저러지? 평상시에 내가 알던 신랑이 아니야.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실 거야. 답이 하나야, 엄마. 내가 돈이 없다고 해도 이거는 어떻게든 금전 마련하셔서 푸셔야 두 부부 사이에. 이건 이유 없는 거거든, 그 지금. 굿이 굿하는 거예요? 네, 그거는 이제 뭐 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. 아니, 근데 제가 좀 저한테 이제 다가왔던 저기 남자가 있었는데 제 생일날 싸우고
그렇게 헤어졌거든요.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더라고. 끊어진 거예요, 엄마. 안 되는 인연에 연연하지 마세요. 근데 엄마가 엄마 마음을 좀 많이 알아주는 남자여서 이렇게 좀 쉽게 정리가 안 될 뿐이야. 네, 많이 지금 내 힘든 상황을 많이 이해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이 많았다 보니 네. 남편한테서 없는 게 나오니 맞아요. 그게 엄마가 혹하신 거잖아.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. 내 거 아닌 거는 그지? 괜히 해서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는 말자고요. 아셨죠? 네.